법무부 장관께서는 답변의 주요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압니까? 인사 경고와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도와 모든 언론들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패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하루 종일 일관되게 인사 경고와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민정수석과는 여러 차례 아니 인사의 관련해서 인사 경고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합니까? 청와대는 필요할 때는 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인사 결과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몰라야 됩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냈고 지금 묻는 질문의 핵심들은 인사 과정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 과정도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몰라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한 예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딘 그대로입니다. 인사 경과와 내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에. 그렇다면 설명할 수 없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 맞잖아요. 국민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은 몰라야 된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의 과도한 해석입니다. 자,